베리의 헬로 토이. 짜잔. 오, 이거 봐요, 친구들. 아! 제발. 헬로 친구들, 베리예요. 오늘은 신나고 재밌는 베리타임 시간! 빵빵빵빵빵! 오늘은 베리타임 첫 번째 시간인데요. 과연 어떻게 재밌게 놀지? 짜잔!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오늘은 칼라풍선을 가지고 놀 건데요. 이런, 우리 슈퍼 페트론이 엄청 낙심에 빠진 것 같아요. 무슨 일이지? 얼른 보러 가봅시다! 슈슈! 오늘은 베리가 헬로카봇에 나오는 우리의 슈퍼 페트론의 기술 미스터리 스틱처럼 이 칼라 풍선을 가지고 엄청난 큰 풍선을 만들 거예요. 우리 요즘 슈퍼 페트론이 미스터리 스틱을 잘 못 만든다고 하는데 베리가 열심히 이 안에는 빨대 두 개랑 풍선이 있어요. 이 풍선은 이렇게 연고처럼 생겼는데 이 뚜껑으로 꾹 누르면 구멍이 생겨요, 친구들. 자, 우선 베리가 이걸 어떻게 얼마큼 크게 부는지 한번 실험 영상을 찍어볼까요? 이거 어렸을 때 진짜 많이 했는데 이렇게만 하면 안 되고 끝에 잘 뭉쳐줍니다. 연고라고 불러야 될까요? 풍선을 뭉쳐줬는데요. 이건 아직 작게 해봤어요. 베리가 한번 해보려고. 와! 베리 처음 한 거 치고 엄청 잘했죠? 친구들! 오! 색깔도 파래서! 이렇게 약간 보라색, 파란색 빛이 나요. 일단 성공! 점점 크게 만들어 볼게요. 해볼까요? 목표! 이거보다 크게! 베리 얼굴보다 크게! 얼마나 더 크게 불어야 되죠? 짠! 우와! 친구들! 이거 봐요! 와, 베리 진짜 잘 보이죠? 이거 봐봐요. 얼굴보다 엄청 크죠? 친구들, 이 안에는 장난감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한번 장난감도 넣어볼까요? 전화의 슈퍼 페트론이 미스터리 스틱을 못 불다니. 어머! 페트론, 무슨 일이야? 친구들, 페트론이 나왔어요. 무슨 일이지? 베리, 네. 비장의 기술 미스터리 스틱이 나의 말을 듣지 않아. 이거 봐, 내가 이 게임을 불어도 전혀 빗방울이 나오질 않아. 어? 정말이네? 어떡하지? 페트론? 너의 완전 비장의 무기잖아. 그게 없으면 너는 안 그만은 팥빵이라고. 어? 근데 베리, 이거 뭐야? 너도 미스터리 스틱을 쓰는 거야? 나한테도 그 기술을 다시 알려줘. 내가 이대로 미스터리를 못 쓰게 될 수는 없어. 제발 도와줘. 슈퍼 페트론, 나한테 좋은 생각이 있어. 바로 짜잔! 이 칼라 풍선을 부는 거야. 이것만 있으면 너도 미스터리 스틱을 많이 연습해서 다시 실력을 되돌릴 수 있을 거야. 정말? 나도 그렇게 크게 불 수 있는 거야? 그럼 베리도 오늘 처음 부는데 이만큼이나 불었다고. 우리 한번 같이 연습해볼까? 그래, 좋아. 페트론, 근데 너 여기 안에 들어가 볼래? 아니 왜 갑자기? 아니, 너만큼 큰 것 같아서. 그쵸, 친구들? 페트론 들어갈 것 같은데? 아, 그럼 좋은 생각이 났어. 나를 들어갈 수 있을 만큼 크게 부는 연습을 해보는 거야. 그럼 다시 내 실력도 돌아오겠지? 친구들, 우리 슈퍼 페트론의 미스터리 스틱 기술을 다시 되돌리기 위해서는 우리 칼라 풍선 연습이 필요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크게 크게 부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단계를 밟아가면서 해야겠죠? 우선 작은 장난감을 넣는 연습부터. 첫 번째 타자! 짜잔! 미니 소피예요.
이만큼 작게 불어보는 연습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자, 펫으로 내가 짜줄게. 너는 손이 바쁜 것 같아. 내 미스터리 스틱을 쓰지 않고 이걸 쓴단 말이지? 떨립니다. 뭘 떨려? 이거 먼저 내려놔. 이걸 내려놓으라고! 자, 여기다가 내가 꽂아줄게. 얍! 너 이게 손이 안 들어가는구나. 들어갔다. 자, 이 정도의 장난감을 들어갈 수 있는 크기로 불면 돼. 알겠지? 아, 이 정도는 나한테도 껌먹기인 것 같은데. 쉽지 않을걸? 자, 시작! 됐어요? 불었어! 근데 저쪽 바람이 빠져! 빨리 불어! 이거 재밌는데? 친구들, 우리 슈퍼패트론이 이 미니 소피루비가 들어갈 수 있는 만큼 불어줬어요. 여기 들어가나 볼까요? 들어가는 건 대리가 도와줄게. 먼저 이 입구를 막고 바람이 빠지기 전에 살짝 찢어서. 재도전! 파란색 칼라풍선으로 망쳤으니까 이번에는 소피루비에 맞는 분홍색 칼라풍선으로 해보겠어. 그래! 내가 도와줄게. 조금 아까보다 많이 크게 해야 할 것 같아. 우와, 색깔 예쁘다. 그치? 됐다. 이거를 크게 만든 다음에 살짝 찍고 빨리 넣고 해야 되니까 좀 더 크게 불어야 돼. 자, 준비, 시작! 야, 그만 불어! 너무 커졌어! 친구들, 슈퍼패트론이 아까보다 더 크게 불었어요. 여기에 우리 소피루비 장난감을 바로 넣고 들어가. 넣었다! 점점 작아지는 것 같은 건 기분 탓인가? 아참, 어떡하지? 베리가 잘 못 도와주네. 그럼 베리가 처음부터 한번 다시 해볼게. 잘 지켜보고 있어야 돼. 야! 예쁜 아이스크림 같아요. 츄팝춥스. 친구들, 이거 절대 먹으면 안 돼요. 이게 관건이에요. 이걸 어떻게 넣냐? 집도를 하겠습니다. 성공인 것 같아! 짜잔! 모양이 점점 작아지는 것 같지만 소피루비! 장난감 넣기! 성공! 자, 이제 슈퍼패트론! 우리 소피루비를 성공했으니까 성공했나? 그래도 넣은 걸 성공했으니까 이번에는 짜잔! 우리 터닝메카드의 사총사! 범충사총사! 버키! 마루! 댕댕! 지르메미! 이렇게 네 개를 넣어보는 연습을 할 거야. 우선 하나부터 넣어볼까? 짠! 여기에 이제 지르메미를 넣어볼까요? 이거를 생각이 났어. 이걸 굴면서 넣어야 될 것 같아. 이 정도면 성공 아니니까. 페트론, 이번에는 우리 메카니멀 3개를 다 넣어볼까? 그것도 나쁘지 않군. 할 수 있겠어, 베리? 아까도 간당간당 한 것 같은데. 무슨 소리야! 베리는 할 수 있다고. 열어봐. 먼저 크게 볼게. 내가 잘 부는 거를 잘 보고 연습을 하라고. 댕댕은 벌써부터 변신을 하려고 하네요?
짠! 그래도 안에 넣기 완성 세개. 어때? 페트론, 우리 베리의 이 불빵빵한 달라풍선을 부는 실력이? 베리, 이제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번에는 나만큼 큰 걸 한번 불어봐. 그걸 내가 찍고 들어가 봐. 알겠어. 그러려면은 친구들, 칼라풍선이 진짜 진짜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칼라풍선을 더 가지고 올게요. 칼라풍선 도전! 작은 것 같죠? 다시 도전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은 너 가지고 있어. 아쉽다. 진짜 이번에는 집중을 해서. 이번엔 정말 성공적인 것 같아요, 친구들! 친구들 엄청 크죠? 여기에다가 우리 슈퍼패트론 넣어볼까요? 어떻게 넣지? 정말 잘 넣어야 돼요. 찍고 여기를 찍고 팍! 팍! 제발! 이야! 아니 이게 뭐야 베리! 이게 뭐야! 친구들 우리 축지! 이거 벗고 있어. 예쁘다. 복수해주겠어, 베리! 꺼내줘! 하하, 베리 어때? 나의 되찾은 미스터리 스틱 실력! 잘못했어! 친구들! 오늘 영상 재밌게 봤다면 좋아요 꾹, 구독 꾹 눌러주세요! 다음에 더 신나고 재밌는 베리 타임! 빰빰빰빰빰!